자, 그래서 문제풀이. 예, 뭐, 지가 잘못한 건데.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if하고 because에 대한 얘기를 쭉 살펴보았었고요. 그럼 오늘 아무래도 워크북을 끝낼 것 같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오케이. 아, 참, 이거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선생님이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 이건 그냥 들어두세요. 예고편이니까 이것도. 림프에 대해서 빠트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뜻? 그렇죠. 진짜 잘안 해요, 뭐,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 웬만하면 다안 해. 자, 그래서, 뭐, I will go there if you want me to. 뭐, 이런 문장일 때 if도 있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if 아이고 뭐야 if he 자, 이두 문장 똑같은 if가 사용됐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첫 번째 문장에 있는 if는 여러분들이 배운 if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장에 있는 if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if인데요. 일단 I go there if you want me to 의 뜻은 일단 내가 뭐할 거랍니까? 거기 갈 거래죠. 그렇죠. 내가 거기 갈 건데, if you want me to. 만약 네가 뭐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2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 것 같아요? 2 뒤에는, 그렇죠. 고대어가 생략된 거죠. 어차피 앞 문장에 고대어가 있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시킨 거고요. 어쨌든, 나는 거기 갈 거야. 만약 네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원하면 내가 거기 갈게.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if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무슨 뜻이다? 만약이란 뜻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if는 뭐야? I don't know if you like this. 아, like가 아니고 likes 해야 되죠. He like가 어딨어? 어쨌든. 자,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일단 내가 뭐 한답니까? 잘 내가 잘 모르겠대죠. 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오케이, 얘가. 만약이 아니고요. 만약이 아니니까 내가 얘기하겠죠. 이 if가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 무슨 뜻도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거냐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 don't know if he likes this의 뜻은 나는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다는 뜻입니까? 그가 이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뭐 그냥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별뭐 그냥 이 뜻도 있다, 이 뜻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뭐 크게 문제 될것 같지 않은데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장하고 자, I go there if it won't rain tomorrow. 일단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거기 갈 거래죠. 그렇죠? 내가 거기 갈 건데 이 부분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만약 내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인데 지금 이건 틀린 문장 써놓은 거죠. 그렇죠? 왜 틀렸다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이 부분의 뜻이 만약 이거 선생님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만약 라면이라 그래 이걸 뭐. 이건 만약 라면 속에 뭐 들었다. 만약 라면 속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밀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가르쳐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신라면에는 스프가 들어가도 되지만 만약 라면에는 밀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여러분 반응은 좀 뭐래 이런 분위기네요. 자, 조이 뭐 표정 관리 잘안 되네요. 선생님 뭐 애쓴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자, 만약 라면에는 밀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바르게 고쳐야 되냐? If it doesn't rain tomorrow 이렇게 해야지 맞다라고 가르쳐줬죠.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만약 뭐뭐 한다면은 미리 들어갈 일이 있더라도 미리 쓰면 안 되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근데 I don't know if he will come.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if 뒤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되는구나 라고 공부하지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if 뒤에 will이 오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뭐라고 가르쳤냐면 만약 라면에는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if 뒤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만약 라면에 will이 못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이 문장은 이번에 맞는 문장이기 때문이야. 어, 선생님, if 뒤에 will 인데 이거 어떻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거 comes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면서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는 무슨 뜻이 되냐? 내가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다는 뜻이야. 자, if가 무슨 뜻도 있다고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가 오는지야. 그가 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됐습니까?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이러니. 여기는 왜 미리 들어가는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 부정 의문문 만들면 되겠네. What? 그렇죠. What don't you know?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 암만 길어봤자 it. 그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 무슨 절이란 얘기야 얘가 지금? 명사절. 명사절이란 얘기인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뭐에 무슨 절이었어? 조건의 부사절.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설명했는 것도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이라고 돼 있어. if 뒤에는 will이 못 온다고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덩어리 또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 속에는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한다고 돼 있지. will 뒤에는, 아니, if 뒤에는 will이 못 온다 이런 얘기로 써 있지 않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왜 설명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 이 설명을 쭉 하고 나면 머릿속에 어떻게 집어넣느냐면 if 뒤에는 will이 오면 안 되는구나 라 그러면서 will이 오는 것마다 시비를 겁니다. 아 이게 아니지, 이거 doesn't지. 보도 안 하고 이게 아니지, 나 공부 좀 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이걸 comes 해야 된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if 뒤에 will이 못 오는 게 아니고 만약 라면 속에 will이 못 오는 거예요. 현재 시제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if가 무슨 뜻도 있는데 인지 아닌지 라는 뜻도 있는데 그때는 미래의 일을 모르겠다 알겠다 이런 얘기 할 때 미래에 뭔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를 뭐 어떻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뭐 하여튼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여기에 will이 와야 될 내용이면 will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예고편이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아, if가 저런 if도 있겠구나, 좀 이따가.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Just ask me. 나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네. 그쵸. 그러면, more you have any questions 겠습니까? 당연히. You have any questions 하면 되겠죠. 그니까 나한테 물어봐. 만약 네가 뭐를 가지고 있다면?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궁금한 게 있다면? 됐습니까? 네. 그럼 애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여기 낫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 속에 낫 있다 있습니까? 아니요. 내 속에 낫 있다는 뭘 보고 얘기했더라? without이나 few나 little처럼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 애들?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 그런 것도 안 보이죠? 됐습니까? 그렇다고 묻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게 아닐 때의 애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뭐뭐라도.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죠,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에서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나한테 물어봐. 만약 네가 어떤 질문이라도 있다면. 됐습니까? 어떤 거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자꾸 뭐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친구가 얘기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뭐 이건 뭐 요새 많이 쓰는 거니까 뭐 어떤 친구들은 이게 뭐 페미니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를 들기 좋아서 제가 쓰는데요. Girls can do anything의 뜻은 여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n이라서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죠. 어떤 뭐뭐라도. 그러면 이건 내용상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는?
everything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any가 뭐 정상적으로 쓰인 거냐 아니면 특이하게 쓰인 거냐라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고 girls can do something 하면 이건 뭔 뜻이야? 여자애들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건.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이 구성됐을 때 전달하는 내용하고 이렇게 문장이 구성됐을 때 전달한 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용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쓰인 any니 뭐 정상적으로 쓰인 some이니 이 설명을 선생님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다른 문법하고 또 연결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영어가 원래는 뭔가 반복을 통해서 익혀야 되는 지루한 과목인데 문법만큼은 어느 과목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수학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랬죠. 더셈 뺄셈 모르는데 곱셈 나눗셈 못하는 거하고 똑같이 문법은 앞에 걸 모르면 다음 것을 모르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들도 다시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케빈 looks happy. 케빈이 뭐 한답니까? 행복해 보이네죠. 그렇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양이죠. 왜? Because Christmas is coming. 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행복해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문장 구성하면 되겠다?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네요. 오케이. 뭐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the park is popular. 누가 어떻답니까? 그 공원이 유명하다 기보다는 인기가 있다라고 해야죠. 인기 있는 이죠 이거. 유명한은 famous였고요. 여러분들 famous의 의미하고 popular의 의미를 조금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뭔가 조금 달라요. 됐습니까? 오케이. popular는 인기가 있는 거고요. famous가 유명한 거죠. popular 하면 famous 할 수 있지만 famous 하다고 해서 다 popular 한 건 아니고 분수라는 집합이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들?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뭐에다 비유하면 좋을까? 그렇게 뭐 이상한 거. 자, 돌은 딱딱하죠? 네. 그래서 딱딱하면 다 돌인가요? 아니요.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런 의미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the park is popular. 그 공원이 인기가 있는데 보면 당연히 because it has a beautiful lake. 그것이 아름다운 공원 아니 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뭐 because 있었던 거 두 개. 그래서 because Christmas is coming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does Kevin look happy? 이 안에 does 들어있는 거 꺼냈으면 되죠. Why does he look happy? 왜 행복해 보이는 거야? 왜 실실 쪼개고 다니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이지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번엔 be 동사 들어있죠. 그러면 이게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y is the park popular? 왜 인기가 있는 거니? Because the park has a beautiful lake 하기 때문이지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if you hurry up you can catch the train 이었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가능한데 이거 사실은 언젠가 한 번 설명한 적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되겠군요. 자, 이 내용이 해석을 쓸게요. 만약 네가 서두른다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해라? 서둘러라. 어우 잘하네요. 서둘러라. 그러면 너는 그 기차를 탈 수 있다 하고 똑같죠? 네. 그렇죠? 그러면 서둘러라. Hurry up. Hurry up. 그러면 and you can catch the train 하고 뜻이 똑같고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나 하는 눈빛이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오케이. 문장의 종류에서
선생님 거짓말 치고 있는데 선생님 언제 저런 얘기했어? Okay, 그래서 take this medicine and you will feel better. 문장이 있었죠? 뭐 해라 이 약 먹어라. 그러면서 여기에 end는 원래 end는 그리고인데 명령문 뒤에 end는 뭐라고 해석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하고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써먹는 거예요. 자, 이 문법의 제목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꿨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명령문 플러스 end라고 그래. 명령문 플러스 end 됐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 뭐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명령문 배웠죠? 네. 학교에서 조건문은 아직 안 배웠죠? 네. 좀 있으면 조건문 배우겠죠? 네. 그렇죠? 1학년 때 명령문 배우고 2학년 때 조건문 배우고 나면 뭐 시키게요?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걸 시키든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걸 시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명령문 플러스 end 하면서 뭐도 했냐? 명령문 플러스 all 됐어요. 자, 얘 뜻은 hurry up, 서둘러라. 그렇지 않는다면 you and miss the train,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시험 문제를 지금은 이거는 좀 쉽게 내준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됐으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문장 지금 지울 건데요. 이 문장은 안 보여주고요. Hurry up or you can't catch the train. 그러면 이번에 해석이 달라지죠. 서둘러라. 그리고 이때 or는 원래 또는이지만 명령문 뒤에 or는 그러지 않는다면 서둘러라. 그러지 않는다면 너는 기차를 탈 수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보여주고 위에 문장을 쓰라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 이런 것들 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렇게는 작문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면 접속사만 우리가 표시하면 여기도 접속사고 여기도 접속사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두 문장. 여러분들 뭔가 뭐 풀이나 본드로 붙이는데 두 개를 붙이는데 본드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그렇죠. 한 군데만 발라야죠. 여기도 바르고 저기도 바르고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두 문장을 합칠 때는 접속사는 몇 번 써야 된다? 한 번 써야 된다. 라면서 방금 얘기했던 설명은 뭐에서 조심해야 되느냐? 지금 틀린 문장 썼는데요. Because it was cold, so he turned on the heater. 그래서 뭐 했기 때문에?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뭐 했다? 히터를 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웠기 때문에고 얘는 그래서 그는 히터 켰다.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히터를 켰어요. 추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히터를 켰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틀렸단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여기 접속사만 표시해 볼까요? 얘랑 얘도 또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알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접속사를 두 번 막 세 번 막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칼질하고 그 다음에 문장 만들기. 오케이. 그래서 왜? 감기에 걸려. 오케이. 여기에 뭐가 보여? 안 보이지만 누구는 그녀는 왜 그녀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뭐 했다? 결석했다. 됐습니까? 그럼 언제 감기 걸려서? 과거에 감기 걸려서 언제 결석했다? 과거에 결석했다. 여기에 was하고 caught하고 잘 봐둬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 문장이 완성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was absent because she caught a c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bsent한 게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죠. 결과적으로 뭐 해버렸다? 결석했다. 그럼 because she caught a cold. 이 덩어리가 원인이야 결과야?
원인이란 말이죠.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온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을 좀 이따가 so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보자고 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absent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네요. 좀 이따가. 이 absent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무슨 신고 같아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럼 absent의 뜻은 결석한, 빠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말도 알아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 was가 와야지 동사로서 결석하다라는 표현이 되고, 과거에 결석했으니까 is가 아니고 was가 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바쁘면 너는 우리와 갈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만약 네가 바쁘다면 If you are busy, you don't have to go with us. Don't have to 하고 뭐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If you are busy, you don't have to go with us. 그러니까 만약 네가 바쁜 조건이 뭐 참이라면 you don't have to go with us. 너는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다. 여러분도 혹시 학교에서 코딩 같은 것도 하나요? 코딩. 코딩 안 해? 뭐 클럽 활동 같은 걸로? 동아리 활동? 아, 없어요? 코딩 동아리 같은 거 없어? 있어? 코딩? 프로그램. 1학기 때. 규현이 얘는 코딩 같은 거 안 하냐? 해? 안 해요. 코딩이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 짜고 하는 거야. 소프트웨어 말하겠어요. 헐. 자, 코딩 수업을 여러분 배우게 되면 거기에 if 문이라는 걸 배워. if 문. if 문. 프로그램이 뭐예요? 프로그램 짠,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를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프로그램이잖아. 그치? 네.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다가 온도,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다가, 그쵸?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자기 혼자 온도 습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얘가 다른 기기들과 서로 와이파이나 하여튼 무슨 수단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어. 그럼 얘가 말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진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야 지금 뭐 25도야 뭐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죠. 네. 그쵸? 누구한테 알려주겠어? 히터나 에어컨한테 알려주겠죠. 야 지금 26도인데? 어? 야 지금 27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은 이런 거 하는 거야. 만약 얘가 뭐라고 얘기한다면, 27도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뭐를 해라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조건문들이 뭐 그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if 문이라고 하는데요. 뭐 코딩 뭐 조금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뭐 if라고 써 있고. A 조건이다, 뭐 B 조건이다, 뭐였고 A면 뭐 해라, 이런 걸 해라, 뭐 이런 거. B라는 조건이면 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짜는데 코딩 배워두는 게 좋을 텐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만약 비가 그친다면 우리는 축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비가 그친다면 if the rain stops, 우리는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We will be able to play socc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에 if가 있는데 이거 will이 왜 있어야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if 있으면 will 쓰면 안 된다며. 그치? 만약 라면 사이에. 네, 여기에 if가 if 있으면 will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will이 왜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혹시 뭐 맥커터 학원이, 맥 끊는 학원이나 뭐 빈빼나 학원 다녔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나의 아버지가 건강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누가? 그는 나의 아버지가 무엇을 담배 피는 것을 뭐 했다? 포기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을 뭐가 들어가서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다. My father wanted to be healthy. He gave up smoking. 됐습니까? 다솔이 아버지는 아니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러면 일단 아까 전에 absent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뭐 absent 뜻이 뭐다? 결석한이라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래서 결석한다를 만들고 싶으면 be absent고요. be absent에 대해서 얘기해줄 첫 번째 뭐를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수고를 하나 외워둬야 될 게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어디 어디 지각하다라는 수고는 알고 있죠? be late for. 그러면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be absent from 였죠. be absent from 됐습니까? Don't be absent from this class. 라고 제가 오늘 누구한테 얘기했죠? Don't be absent from class. 됐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는 be absent from입니다. 자, 이 수거들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자주 반복해서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뭐였더라? 아, 뭐였더라?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좀 알죠? Be worried about. 여러분들 어떻게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건가요? 반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우리 말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from이나 뭐 for라든지 이런 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거들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뭐뭐에 관심 가지다 이런 것처럼 be interested in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be absent에 대해서 또 알아둬야 될 건 뭐냐? 반대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반대말이 오, 저게 반대말이야? 이러실 것 같은데요. 일단 absent라는 단어 자체의 반대말은 우리말로는 등교한, 출석한, 됐습니까? 참석한, 뭐 등교한 이런 뜻이겠죠. 얘가 뭐냐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오. 그렇죠? present죠. present. 선물 아니에요? 뭐 웅성웅성. 그러니까 present가 선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출석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어디 어디에 결석하다를 만나봤으니까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는 be present at.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be present at. be absent from, be present at. 오케이, 지금 중3들이 뭐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니까 놀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정신 나갔군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좀 그래도 정신이 좀 있는 중3이라면 뭐 주로 과학, 수학,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그치, 그 중에서 영어, 저는 뭐 영어를 주로 가르치니까 중3들한테 지금 뭐 하라고 하겠어요? 몰라라. 수거 외우기. 단어를. 저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네. 저 여러분들 이게 아 이거 아니고. 오이고 오이고. 이게 몇 월 달 고1이 몇 월 달에 치는 거냐면 그 3월 달에 치는 건데. 고1이요? 예, 네, 고1이 3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치는 거야. 왜 들어가자마자 쳐요? 예? 네? 3월 달이 모의고사 한번 쳐야 되거든. 모의고사 때 무슨 방문을 했어? 네. The good news is where you end up 10 years from now. 뭐 쭉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 한번 쭉 보면은 여기에 뭐 여러분들 모를 만한 단어 한번 보면 뭐 이런 단어. 이건 알겠지. 행아웃도 알죠, 그쵸? Bring down도 알죠. After all도 알 거고. 어, miserable도 알 거고. 그쵸? Although도 알죠. Consequences도 알 거고. 그쵸? Package deal이 뭔지도 알죠. 네, 그렇죠? 아, 뭔가 알 것 같아. 그거 피자예요. 그다음에 mashed potatoes, gravy. 그 다 아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instantly 없겠어요. 바로 즉시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도 게을리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다고 안 외우던 단어가 외워지겠어요? 아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뭐 she was absent because she was caught a cold. 그래서 여기에 was 하고 caught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그렇죠, 시제의 일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파트가 뭐다. 접속사죠. 네. 접속사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는 게 어울리겠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도 있냐. 여기다가 코트 대신에 캐치즈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이래요. 만약에 여기에 캐치즈를 쓰면 왜 안 됩니까? 언제 결석했다? 과거에 결석했다. 언제 감기 걸려서? 지금 감기 걸려서. 그래서 현재 감기에 걸려서 과거에 결석을 했답니다. 앞으로 감기 걸릴 줄 미리 알고 미리 한번 쉬어야 되겠는데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만히 무기 주려고 했어. 무기 쏘라고 했어. 실패. 됐습니까? 난 어디에 잘 숨어 있어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쏘를 써서 같은 문장 규현아 아니 말고 다빈아 같은 문장 뭐가 가능할까? She caught a cold, so she was. 그렇죠. She caught a cold. 그녀가 감기 걸렸다. So she was absent. 이렇게 해야지. She was absent. So she caught a cold.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네. 만약에 여기다가 because, so를 사용한 같은 문장 만들려고 because 지우고 so라고 해서 so 썼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게 돼버려. 그녀가 뭐 했다? 결석했다. 그래서 그녀는 감기에 걸렸다. 벌 받았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뒤에 원인이 오고 so 뒤엔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결과가 와야 된단 말이죠. so 앞에 원인, so 뒤에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because하고 so는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쓸 수가 있다. 다만 그 배열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because 뒤엔 원인, so 뒤에는 결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on't have to에 대한 얘기 하면 되겠죠. don't have to. 여기에 뭐 이런 뜻이죠.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don't need to 였죠. need to도 하고 have to도 하고 같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뭔가 얘기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는 have to는 같은 말이 뭔데? must 또는 뭐 must라고 합시다. must should인데 그런데 여기에다가 not을 넣으면 얘는 뭐가 되고 얘는 don't have to가 되고 must에다 not을 넣으면 must not, mustn't 또는 must not이 되는데 not이 없을 때는 둘이 뜻이 뭐 이래? not이 없을 때는 뜻이 똑같은데 not이 있을 때 must not의 뜻은 뭐고? 하면 안 된다. 그쵸. 하면 안 된다였고, don't have to, don't need to는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으로, must not은 뭐의 의미다? 금지. 금지고, don't have to는 금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까? 뭐,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이거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뭐였더라? don't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뭐였더라? had to인데 must는 과거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고 과거에 뭐뭐 했습니다라는 표현은 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had to had to 또는 needed to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했던 것도 여러분들 자꾸 복습해가지고 이제 쌓여가니까 뭐 짚을 게 좀 많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will be able to 하면 생각나는 거 뭐? can will can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능력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방법은 뭐가 있다? will be able to. 됐습니까? 미래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if가 게다가 또 마냥 라면인데 왜 will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누가 김을 뺐는데 그쵸? 자 여기에 will을 넣어서는 안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여기에 will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고 했더라? 종속절. 그렇죠. 종속절이고 이 부분은 무슨 절이에요? 주절이죠. 메인이죠. 메인. 됐습니까? 그래서 주절은 미래 시제를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메인이에요. 메인.
그럼 종속절은 무순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을 굳이 지킬 필요는 없고 뭐만 전달하면 된다? 의미만 전달하면 되지 문법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will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will 넣으면 안 된다. 지금 비가 그친 거야 안 그친 거야 지금 이런 말을 만약 비가 그친다면 그렇죠. 안 그친 상황에서 창밖을 보면서 아 좀 이따 미래에 비가 그친다면 우리가 미래에 축구를 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We will be able to soccer. The rain will stop. 이거 두 개를 합치란 말이야. 비가 그칠 것이다. 우리는 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를 합치면 만약 비가 그친다면 또는 비가 그칠 때 이게 가능하겠죠? 비가 그칠 때면, 빛이 그치게 될 때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만약 비가 그친다면, 이런 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여기다는 절대로 뭘 써서는 안 된다. 위를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제가 역대급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give u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뭐만 좋아한다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무슨어 삼고 싶으면 그렇죠 동사를 목적어 삼고 싶으면 동사가 목적어 되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과 to do의 명사 적용법을 쓰거나 또는 동명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로 안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was upset의 뜻은? 나는 화났다. I lost my watch. 나는 뭐 했다? 나의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화가 나서 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시계를 잃어버려서 화가 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원인을 찾아볼까요? 어느 게 원인이에요? Lost my watch.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ecause는 I was upset 앞에 붙어 있어야 돼. I lost my watch 앞에 붙어 있어야 돼. I lost my watch를 앞에 붙어서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났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was upset because I lost my wat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거 뭐 so를 써서 또 똑같이 표현해보면 내가 뭐 했다? I lost my watch 그래서 so 내가 뭐 했다? I was upset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You want to buy a ticket. 너는 뭐 한다? 표를 사는 것을 원한다.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서 want의 목적어 to do만 좋아하죠. 오케이. 그래서 stand in line의 뜻이 뭐든가요? 줄 서다니까 너는 줄 서야만 한다. 그러면 만약 줄 서야만 한다면 너는 뭐 표 사는 것을 원한다예요. 만약 네가 표 사는 걸 원한다면 넌 줄 서야만 한다예요. 그렇죠. 줄 서는 거 만약 네가 표 사는 걸 원한다면 너는 줄 서야만 한다니까 you must stand in line if you want to buy a ticket.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울을 써서 같은 문장 해봤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 네가 이 책을 좋아한다면 너는 그것을 읽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절부터 시작하기로 했더라? 종속절. 종속절부터 시작하기로 했나요? 그러면 종속절부터 시작하려면 종속절은 무슨 절이야? 주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If you like this book 이렇게 시작하기로 한 거죠. If you like this book 하고 반드시 쉼표하고 너는 그것을 읽어도 돼. 자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뭐뭐 해도 된다고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May. 그렇죠. May나 can을 쓰면 되니까 You may read it 됐습니까? You may read it 되겠죠? 네, 해도 돼요. 이 that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이라고 했다가 저것이라고 갑자기 왜 그럽니까? This book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앞에 나왔던 거 동일한 물체를 가리키는 대명사 it. If you like this book, you may read it. 됐습니까? 물론 어떻게 된다? You may read this book if you like it. 이렇게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매우 더웠기 때문에 나는 창문을 열었다. 그래서 매우 무슨 시제겠다?
과거죠. 그래서 because it was very hot. Because it was very hot. 쉼표 꼭 하시고요.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opened 했다. 시제일치 조심하시고요. 아이 오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시험 문제, 장문화라는 거 소수형 문제 내놓고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놈 있나 없나 이러면서 눈 빨개 갖고 찾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시제일치 이뤄주시고요. I opened the window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소를 써서 같은 문장. 그렇죠. It was very hot, so I opened the wind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예고편 하나 하면요. 예고편 하나 하면요. 이제 좀 이따 예고편 하면서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하면은 It was so hot that I opened the window 해도 된다는 것도 이제 이거 2학년 1학기 때 나오더라고요. 시험 범위 안에.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배울 예정이냐 하면 이걸 보고 so that 구문이라고 배웁니다. so that 구문이라고 조만간 배우게 되는데 뭐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이거 예고편이니까. 자, so가 무슨 뜻도 있지만 그래서 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매우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우 더웠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번, 2번, 3번, 4번 일까요? 이거 뭐 하여튼 새로운 that을 배우게 돼요. 뭐라고 해석하는 that을 배우게 될 거냐면 그래서 란 뜻을 that. 됐습니까? 이걸 보고 so that 구문이다. 뭐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이렇게 배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투부정사 이제 2학년 때 예고편 조금 더 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였냐면 it was 여기까지 하지 말자. 예고편 하나만 하면 됐지. 됐습니까? 네. 뭐 어쨌든 여기 답은 because it was very hot, I opened the window. It was very hot, so I opened the window. 됐습니까? 네. 오케이. 워크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크북 맨 마지막 할 줄 모르는 게 아닌데 괜찮아요? 예, 당연하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and but or를 한꺼번에 얘기하겠다는데 얘들 왜 한꺼번에 얘기한다? 얘가 뭐라서? 그렇죠, 등위 접속사라서.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가 달라진다 했냐면은 여기서부터 달라진다. 이 앞엔 등위 접속사였고 이 뒤에 있는 that도 그렇고 when도 그렇고 before, after, if, because 전부 다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 다 종속 접속사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that 뭐 when, before, after, if, because 여기서 계속해서 뭔 얘기가 중간중간 나왔냐? 무슨 절과 무슨 절이 있다? 종속절과 주절이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얘기고 여기서는 종속절이니 주절이니 이런 얘기 한 적 없었어요. 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가 뭐예요? 주인과 하인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등위니까 주인과 하인이 없다. 같은 급이다 이거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한 녀석은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 문장의 주인은 주인이 되는 주어동사는 따로 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단 and는 뭐 다 알다시피 와, 뭐뭐와 그리고 라 뜻으로 서로 비슷한 내용을 연결할 때 쓰고 그 다음에 but은 그러나 라는 뜻으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할 때 쓴다. or는 뭐뭐 또는 아니면 이란 뜻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쓴다. My uncle raises. My uncle이 뭐 하신다? raises 한다. 무엇과 무엇을? two pigs and three cows. 됐습니까? 여기에 pig하고 cow의 공통점은 일단 무슨 씨라는 기본적인 공통점도 있고 그렇죠. 명사라는 공통점도 있고 또 뭐 어떤 가축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등위죠. 등위. 명사 왔으니까 A 자리에 명사 오니까 B 자리에도
명사가 온다라는 게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my likes to swim but she doesn't like to run. 그래서 Amy가 뭐 하지만 좋아하지만 무엇을 수영하는 것을 그러나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 She doesn't like 무엇을 to run 하는 것을 but 들어가기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이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오케이, she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Amy likes to swim, but doesn't like to run. 됐습니까? 네. 오케이. 등위 접속사.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the Empire State Building.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Is it in New York or in London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mpire State Building은 뉴욕에 있니 아니면 런던에 있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디 요 in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안 되죠. 이건 생략 안 되고 뭐가 생략할 수 있습니까?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Is it New York? Is it in New York or London? 이건 되는 거죠.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은 할 수가 있다. 네.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in London? 대신에 Is the Empire State Building in New York or London?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종속, 등위 접속사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 크게 여러분 지금 엔드보드 올수록 크게 안 외로워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근데 일단 이거 일단 약간 뻔한 거부터 보여줄게요. 뭐 이런 분다. He likes the market and go there very often. 당연히 틀렸죠. 그렇죠? 그는 뭐를 마음에 들어한다? 그 시장이 마음에 들어한대죠. 그리고 거기에 매우 자주 간다 이러고 있죠. 오히려 잘못했어. 그게 일치해서. 그래서 뭐 그렇다면 뭐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만져줄까? To go there.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기 생략된 게 뭐니까? 히니까. 그러니까 병렬 구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첫 번째 유형이 뭐냐? 뭐랑 뭐가 연결됐을 때, 동사랑 동사가 연결됐을 때, 그 동사의 주인이 뭔지를 알고 올바른 형태를 갖춰주고 있느냐라는 거.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자꾸 뭐 예고편을 자꾸 보여줍니다. 방금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 나오는 거예요. The first underwater photographs were taken by an Englishman named William Thompson. In 1856, he waterproofed a simple box camera attached it to a pole and... Okay, 그래서 얘 둘 중에 문법적으로 맞는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라야 될 건 얘야. 왜 그러냐면 이 문장의 뜻이 뭐냐? 뭐 최초의 수중 사진이 뭐 영국 사람에 의해서 찍혔답니다. 이름이 뭐였던? 윌리엄 톰슨이었던. 그래서 1856년에 그가 방수했다, 붙였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뭐가 중간에 보이냐 하면은 엔드 보이죠, 이거 엔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 행동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 행동한 거야. 방수한 상자를 긴 막대기에 붙이고 그것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라는 얘기를 연달아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동사에 무슨 형이 보여? 과거형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동사에
과거형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ing형은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보고 병렬 구조, 등위적 소사에서 병렬 구조에서 조심해야 될 내용.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배우는 것이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통해서.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등위적 소사라는 얘기 왜 자꾸 하느냐? 여기 to도랑 to도가 연결되든, do랑 do랑 연결되든, 명사랑 명사가 연결되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76 that 우리가 여러 가지 that이 있는데 뭐 제일 먼저 배운 that은 I like that 거의 비슷하게 배운 게 I like that book. I like that이나 I like that book 할 때 that은 공통적으로 뭐라 그런다?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 형용사 손가락질 하는데 제일 먼저 만나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난 게 바로 이 뭐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that. 됐습니까? 그래서 겉 만드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that이 겉 만 that은 뭐를 좋아해요? 뒤에 뭐가 올 것을 요구합니까? 누가? 그렇죠. 완벽한 문제.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 파트에 있는 거야? 투 부정사도 선생님 겉 만드잖아요.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 to ride a bike. 근데 얘는 지금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경우죠, 그냥. 그래서 얘를 보고는 절이라고 배웠어요? 구라고 배웠어요? 구라고 배웠죠. 투 부정사 구라고 배웠어. 근데 얘는 that은 그런 명사 구를 만든단 말이야. 명사 절을 만든단 말이야. 명사절을 만든단 말이야. 이 끄는 절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어 동사가 오면 뭐뭐 한다라는 것 해놓고 뭐 think 자 이런 think, know, believed 같은 동사에 무슨 어 역할한다? 목적어 역할을 하며 이때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뭐 선생님 그러면 think랑 know랑 believe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think의 뜻이 생각하다죠? 네. 그러면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생각하다? 누가 어떻다라고 생각하다? 되죠? 네. know가 알다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을 안다. believe가 믿다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고? 믿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뭐 얘 말고 진짜 많이 나오는데 빠져있는 거 S로 시작하는 say도 있죠. 그렇죠. say that, think that, know that, believe that.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의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 그 관계대명사 파트라는 걸 배우고 나면 관계대명사 that도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고 했었냐면 that이 쭉 나와 있는 여러 어떤 긴 글 속에 들어있던 that 쭉쭉 몇 개의 that을 찾아서 밑줄 꺼놓고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that은 뭐냐? 겉 만드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던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겉 만드는 that은 생략할 수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that만 생략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듯이 he said that he was 이런 문장이 있을 때 그가 뭐 했습니까? 말했죠. 그가 뭐 했다라는 것을 출석했다. 그렇죠. 그 회의에 출석했었다라는 것을 말했다 할 때 이런 데서는 뭐 할 수가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만드는 데서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닌 것도 있어요? 예, 아닌 것도 있어요. 네. It is true that he was present at the meeting. 이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이다.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래? 그가 그 회의에 참석했다라? 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도 겉 만드는 대시고 이것도 겉 만드는 대신데 얘는 왜 생략할 수 있고 얘는 왜 생략할 수 없느냐? It은 뭐한 놈일까요? 가주어. 가주어고 얘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하고 있어요? 진주어 하고 있죠. 그렇죠? It은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간략하게 뭐라고 됐냐? 목적어 역할을 하며 그때의 that은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주어를 끌고 다니는 that은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Okay, 그래서 I think that he wants a new cell phone. 그가 새로운 휴대폰 원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종속절 지금부터는 등위접속사가 아니고
됐습니까?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을 that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다고 했어요. 주절과 종속절로 나뉘는. 어쨌든 when 뒤에 묻지 않는 문장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when 뒤에 그냥 누가 뭐 한다 어순이 바뀌지 않은 형태로 왔을 때 그때 또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거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이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when 뒷부분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en이 끌고 다닐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시카 listen to music when she feels sad. 됐습니까? 그래서 제시카가 음악을 듣는데 그녀가 뭐 할 때 슬픔을 느낄 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좀 이따 합쳐서 얘기해야 되겠네. 그 다음 before after도 똑같이 before의 뜻은 누가 뭐뭐 하기 전에니까 이것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 after 누가 뭐뭐 한 다음에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when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계속해서 77, 78 뭐의 부사절을 끌고 다닌 거 시간에 부사절을 끌고 다닌 거였습니다. 자 근데 전후관계를 나타낼 때 접속사는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after는 뭐뭐 한 다음에다.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She woke up. 알람이 울리기 전에 before the alarm went off.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선물을 산 후에 after I bought a present. after 나는 그것을 포장했다. I wrapped i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주문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자 일단 she woke up 부분이 무슨 절이고 주절. 주절이고 before the alarm went off가 무슨 절이야? 종속절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절과 종속절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before 대신에 post 쓰면 되죠. 그렇죠. 눈치는 빠르죠. 그렇죠. 주절과 종속절을 바꾸고 싶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하면 돼? After she woke up, the alarm went off. 이러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어버렸어? when에 대한 대답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얘가 뭐가 됐다? 종속절 여기가 뭐가 됐다? 주절. 근데 이렇게 문장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After she woke up, before the alarm went off. 그녀가 깨어난 다음에 알람이 깨어난 후에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게 뭔 소리야? 개소리. 됐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나 after도 아까 because하고 so 한꺼번에 한 문장 속에 넣으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before를 써서 문장의 선후관계를 동작의 어떤 일의 선후관계를 밝히든지 아니면 after만 써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밝히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만 하지 둘 다 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얘들 둘 다 적용되는 중요한 뭐 어떤 문법이 있었죠. 그래서 얘들이 전부 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에 대한 대답. 뭐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속에 보장머리 없이 여기에 will 들어가는 거, 주절에 will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when에 대한 대답이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버르장머리 없는 거다? 미리 들어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똑같은 문법 적용된 게 바로 if죠. 자 if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먼저 쭉 살펴보면 일단 뜻은 알죠. 만약 뭐뭐라면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게 있는데 만약 아니라면도 가르쳐드렸죠. 만약 아니라면 뭐였어요? unless. 그렇죠. unless였죠. unless. 그러니까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가 얘기합니다.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if not은 unless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 선생님 뭐 여기 책에도 안 나와있는데 뭐하러 수업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차피 if에 대해서 곧 배우게 될 거고요. 그때 제가 교과서를 봤더니 unless도 같이 수업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어쨌든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무엇을 나타내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when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시간의 부사절하고 똑같이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대신한다는 말을 다른 이게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만약 라면 속에는 보르장머리 없이 will을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여기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되는 덩어리네? 그럼 그 속에 will이 있으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에 대한 얘기. 키토 잠깐 끌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because는 뭐뭐 하기네 때문에 라는 뜻으로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원인이 오죠. 앞에 결과가 오고요. 오케이. 원인이나 또는 뭐를 나타내는? 이유죠. 뭐 이유를 나타내는 저를 이끌고 다닌다. 뭐 여기 또 불국사 드립치고 막 이러면 뭐라 그러겠죠? 오케이. 절. 그렇죠. 화내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거기 가고 싶지 않다면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ll go instead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if도 보이고 뭐도 보여요. 그렇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Unless you want to go there. 그렇죠. Unless you want to go there. 그러니까 unless가 나왔을 때 해석을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오케이, you want 하면 넌 원한다죠. 근데 unless you want의 해석은 뭐야? 너가 그곳에 가지 않는다. 네가 원치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심하시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Unless you want to go there, I go instead. 내가 대신 갈게. 뭐 그다음에 Eric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뭐 에릭이 fast food 가게로 갔다. 왜? Because he was very hungry.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교재는 지금 뭐에 집중해 있냐면 이 접속사 자체를 설명하는데 많은 그렇죠. 것들이 비중이 놓여 있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시제 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어려워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2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접속사 가르쳐 주고 나서 접속사 수업할 때는 뭐 이게 이런 뜻이야. 뭐 대시 이런 뜻도 있어. 뭐 뜻에 막 집중하다가 갑자기 시험 문제는 시제 일치 틀리게 해 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이럽니다. 나쁜 새끼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and but or 중에 골라 써라. 그래서 is she your mom or aunt 하면 되겠죠. 그녀는 너의 엄마니 고모 이모 숙모니라고 묻는 거죠. 그럼 yes she is 하면 되죠? 아니요. 안 속네. He is handsome. But rude. 자, handsome의 뜻은 뭐고? 잘생긴이고. rude의 뜻은? 무례한. 버릇 없는 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잘생기고 그리고 버릇도 없어. 잘생겼는데. 이럽니까? 잘생겼는데 버릇이 없어야.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handsome은 positive에 negative에. 포지티브하죠.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포지티브하죠. 하지만 루드는 어때? 네거티브해요. 네거티브하죠. 그러니까 뭔가 서로 어울리지 않고 반대되는 느낌을 전달해야 되니까 여긴 엔드가 아니고 뭐다? 무엇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보세요? 아니 괜찮아. 지금 수업 중이라서. 아니 뭐 오케이. 나 일 한 아 한 8시 돼야 된다. 내일 준비해야 되니까. 그겁니다. I'm good at soccer and baseball. 그래서 나는 뭐랑 뭐를 잘한다.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한다. 그니까 나 스포츠 좋아한다. 자랑질하는 거죠. 난 둘 다 잘해. 일단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러면 intelligent가 뭐든가요? 지능이 높은. 그렇죠. 지능이 그러면 S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스마트. 수준의 같은 말은 그렇죠. 스마트죠. 클레버. 클레버. 오우 와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오 클레버. 브라이트 이런 것도 있죠. 오케이. 뭐 단어 아는 거 자부심 가지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러는 작가죠. 그 다음에 헤이트는 싫어하다죠. 그러면 she is beautiful and intelligent. 됐습니까?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똑똑하기까지 하다. 남자들한테 별로 인기 없죠? 됐습니까? 김태희. 김태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수학이 좋아. I like math. But I don't like, I hate군요. I hate science. 저 과학은 저 좋아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막 싫어하네요. 혐오한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뭐 꿈이 어떤 건지 못 정했는 모양이네요. 그는 가수 또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한다. He wants to be a singer or writer.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이유가 보이죠? or 앞에 뭐가 왁 섰고? 그렇죠. 명사, 명사. 이번에는 but 앞에 문장, but 뒤에 문장. 이거 생략할 수 있는 건 I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I like math but I hate 대신에 I like math but hate science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요 앞에서 풀었던 녀석은 beautiful이랑 intelligent 둘 다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급 형용사 왔는데 갑자기 명사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She is beautiful and a girl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습니까? 그냥 아름답고 소녀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She is beautiful and likes me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름답고 그리고 날 좋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계속해서 and but or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한 문장으로 쓴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좀 더 공부가 될 것 같네요. Okay,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Korean. Okay, 그러면 이거를 진짜 그렇죠. 이걸 진짜 무식하게 합치면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she is interested in Korean art겠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는 거 하나씩 없애볼까요? She 되죠. 반복됐으니까. Is. Is도 되고. Interested도 되고. In도 되네요. 그렇죠? 코리안도 돼요. 코리안도 되네요. 와우.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된다? She is interested in Korean music and art. 또 된단 말이에요. 완전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이 좋죠? 네. 생략 이런 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동의 같은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She is interested in 또 생략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wanted to go to the party. I had no time. 오케이. 여기에 왜 wanted고 왜 had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어 했었는데 파티에 가는 걸 원했는데 근데 시간이 없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들어갈 만한 녀석은 뭐? But.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밖에 없어. I wanted to go to the party but had no time. 됐습니까? 난 파티에 가고 싶었는데 그러나 시간이 없었어. 자, 그러면 no 나온 김에 하자. 그렇죠? no는 뽀각? 뽀각 하면 뭐가 튀어나오죠? 아, 2% 부족한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너는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 그럼 아십니까? Not any로 바꿔 쓸 수 있죠. 히터 껐다고 또 불만 가지고 쓰지 마시고요. 켜졌는데? 예, 켜놨습니다, 제가.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이거를 had no time을 뭐로 고쳐서 된다? But I didn't. 그렇죠. 여기에 not이 그냥 붙을 리가 없죠. 이 속에 있던 didn't 앞서서 didn't have any time. 됐습니까? I wanted to go to the party, but didn't have any time. 시간이 없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he in Seoul or is he겠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 or is your uncle in Seoul or is your uncle in Incheon.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거 is your uncle in 그렇죠. 날라가 버리죠. is your uncle in Seoul or in or Incheon. 그 다음에 that 뭐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tha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 하나 돼야 돼. 앞만 길어봤자 that 뒷덩어리가 뭐가 된다? it이 된다. 근데 특징은 뒤에 뭐가 들어있다? 누가 뭐 한다. that 뒷부분이 자기 혼자 독립만 세 시켜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I think that he is a good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believe that I am wrong.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id that he would come back soon. I hope that I will study abro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세 특징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면요. 그래서 특징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쵸? 대한 민국 만세, 대한 독립 만세, 완벽한 문장이다. 완벽하죠? 어디 하나? 이거 몇 형식? 2형식, 2형식, 1형식, 1형식. 됐습니까? 완벽함. 나는 해외에서 여행할 거야. 아니, 참 공부할 거야. 그는 곧 되돌아올 것이었어. 나는 틀렸어. 그는 착한 학생이야. 그가 착한 학생이라 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들은 내가 틀렸다라 는 것을 믿고 있다. 내가 틀렸다고 믿고 있다. 그녀가 그가 되돌아올 것이라, 곧 되돌아올 것이라 는 것을 말했다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을 희망한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I hope that I study abroad. I hope that. 합쳐야지 하나가 완성되나요? 하고도 같다.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to도만 좋아하는 애들의 특징은 이 decide도 to도 좋아하죠? 예. 그럼 decide to do 하면 뭐뭐 하기로 결정한 거죠? 네. 플랜도 투두만 좋아하죠? 네. 그렇죠? 뭐뭐 하기로 계획하는 거죠? 네. 뭐뭐 하기로 계획하면 투두 언제 해? 미래. 그렇죠. 뭐뭐 하고 싶어 하면 투두 언제 해? 미래. 뭐뭐 하기로 결정하면 투두 미래. 네. 뭐뭐 하기를 희망하면 투두 언제 해? 미래.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think 있고, is 있고, believe 있고, am 있고, said 있고, will 말고, would 있고. 됐습니까? 어? 그럼 얘는 왜 다르지? 얘는 hope가 있고, will 써딘데? hope이겠죠. 그렇죠. 미래에 있을 일을 희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미래에 있을 일을 희망하면 안 되죠. 아, 해야 돼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제 일치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대시 들어가기 알맞은 곳에. 그래서 I didn't know that he was your brother. He was your brother가 어떤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She found out that I failed the exam. I failed the exam이 뭔지,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we hope that you will enjoy the party. You will enjoy the party의 특징. 그 다음에 he said that I could fix the computer. I fixed the TV.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your brother. I failed the exam. You will enjoy the party. I could fix the TV. 이 네 녀석의 공통점은 다 그렇죠. 대학론이 만세, 완벽한 문장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n't you know? 뭘 몰랐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find out의 뜻은 뭐예요? 찾아내다. 알아내다. 됐습니까? 알아내다. 뭐뭐임을 밝혀내다. 그녀가 알아냈다. 뭘 알아냈대? 네. She found out that I failed the exam.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내가 시험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시험지 성적표를 봤겠죠. 그쵸. 친구들이랑 얘기했고 밥이나 갈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파운드 속에 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id she find out? 무엇을 알아냈니? 뭐 이거 똑같죠. What do you hope? 됐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니? 됐습니까? What did he say? 그가 뭐라 했노? 내가 TV 고칠 수 있다라고 말했어. 여기에 said 하고 could 됐습니까? 시제 일치. 뭐 found out이니까 failed, didn't know니까 was, 뭐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제 일치. 오케이. 그다음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찾아서 밑줄 그세요. 자, 이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대세에 대해서 미리 정리해보면 일단 손가락질하는 대세 승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I like 대시였는데 I like 이러면 돼? 아니요. 안 되죠. I like 대북이었는데 I like 북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봤던 대세 승리할 수가 없더라. 근데 두 번째 배웠던 대세는 뭐 만드는 대시였는데 뭔 대시였는데 생략할 수 있더라. 좀 이따가 이제 2학년 1학기 시작되자마자 관계대명사 배우는데 그 중에 목적격도 생략할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배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는 대신 공식적으로는 얘만 배운 거에 겁 만드는데 좀 이따가 관계사의 대과 동격의 대과 뭐 소댓 구문의 대과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I hope that you also like that.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라는데 뭘 바래요? 너 또한 좋아할 것이라고 무엇을 좋아할 것이라고 그것을 좋아할 저것을 좋아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너도 이걸 저걸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난 바란다 너 또한 저것을 좋아하기를.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대신 호프 뒤에 있는 대시죠. 그럼 이 대신 왜 안 돼? 얘는 아이고 밑줄 그러는데 밑줄 그러니까 좀 안 되는 건데 얘는 뭐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 라는 얘기는 뜻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저것이죠 저거. 나는 바란다 너 또한 저것을 마음에 들어 하기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신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know that she didn't read that letter.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언제 알고 있어요? 그녀가 언제 알고 있어요? 현재 알고 있죠. 나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현재 알고 있습니까? 그녀가 저 편지를 과거에 읽지 않았다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너 뒤에 있는 대시죠. 됐습니까? 그럼 이 대신 왜 안 돼? 이번에는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얘를 이런 대신 보고 뭐라 그래요? 지시사. 지시 형용사라 그러죠. 이번에 letter는 letter인데 어떤 letter? 저 편지. 됐습니까? 그래서 지시 형용사도 마찬가지 뭐 할 수가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저란 뜻이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없애면 안 된다. 손가락 잘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안 되죠. 손가락 잘라내지 마세요. 재미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thought that I couldn't make that much money. 그녀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생각했다. 과거에 생각했다. 이걸 자꾸 따지는 이유가 여러분들 시제일치 실수하지 말라고 따지는 거예요. 네. 과거에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저렇게까지 많은 돈을 뭐 할 수 있으리라고는 벌 수 있으리라고는 벌 수 없으리라고 참 생각했다. 그냥 내가 저렇게까지 많은 돈을 couldn't make 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렇게까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어? 어? 못 벌 텐데 라고 생각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thought 뒤에 있는 that은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없죠 이번에? 그래서 내가 뭐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여러분이 그 다음에 it's not that cold 이러죠. 네. 그렇죠? 네. May I turn up the heater? 그랬더니 Yes, you may. It's not that cold. It's not that cold가 뭔 뜻이에요? 그렇게 춥지 않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춥지 않다 이 뜻이죠. 그럼 네. 이 대세 뜻은 뭐예요? 그렇게. 그렇죠.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that 뭐? very의 뜻이죠. 그래서 무슨 시로서의 대시예요 이번에는? 어찌시죠. 부사시죠. 어찌시죠. 어찌 많은 돈,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couldn't make, 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까지, 뭐, so, 여기 so 안 되고, 여기 very의 뜻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 만들어라. 오케이. 난 믿을 수가 없어. 그게 꼴이 아니래. 이러고 있죠. 그럼 나는 무엇을 믿을 수 없는 거야?
골이 아니라 것을. 그래서 I can't believe that it's not a goal. It's not a goal. 독립만 세웠는데 that한테 잡혀왔죠. 그래서 뭐 얘를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해서 얘 뭐 마치 뭐 같은 뜻이다. 일본 순사. 순사가 뭔데? 경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독립만세 하고 있는 독립군을 잡아와서 뭐로 삼았어? 문장에 뭐로 만들어버렸어? what에 대한 대답으로써 앞만 길어봤자 is로 만들어버렸죠. 식민지가 됐죠. 종이 됐죠. 됐습니까? I can't believe that. It's not a goal. 그녀가 몰랐습니다. She didn't know. 무엇을? That Mike was absent. 그녀는 마이크가 결석했었더라. 그것을 몰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didn't know가 있고 was가 보이죠. can't believe is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알게 될 거야. you will find. 이 찾다로만 이제 생각하면 안 돼. 깨닫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너는 깨닫게 될 거야. you will find 무엇을? that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re is no place like home이 뭔 뜻일까? 집 같은 곳은 없을 거야. 그렇죠. 집이 최고야. 최고다. 됐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잘 그런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밖에 안 나간다며요. 에? 어? 그렇죠? 20대 뭐 이런 친구들. 순인가봐요. 방콕 순인가요? 오케이, 교회는 어때? 뭐 주말이나 이럴 때 밖에 나가 너무 좋아요? 아니네. 생각하시면 어때? Do you like? 저 못 나가네요. 못 나가냐? 나가고 싶은데 그치? 왜? 난 좀 나가라고. 그 친구 없니? 이렇게. 네, 사랑하세요. 그럼 친구 없다 그러잖아. 됐습니까? Okay, we find there is. 이거는 속담으로 많이 쓰는 거, 집 같은 곳은 없, TV 젤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 뭐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뭐 멀리 가게 된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죠. You will find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말했었다. They said 무엇을? That Kate didn't like that idea. 그니까 케이트가 저러한 생각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해주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didn't like 하고 said 하고 시제 일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that idea 할 때 that은 뭐 하는 뜻이기 때문에 저, 그렇죠. 지시 형용사죠. 생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that은 전부 다 생략해서 그냥 지금 써 있는 대로 쉼표만 빼고 쭉 해도 돼요. 됐습니까? I can't believe it's not a goal. She didn't know Mike was absent. You will find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y said Kate didn't like that idea.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en에 대한 얘기.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벗으로 시작하는 문자 처음 봤네요. 그래서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when you need help. 너는 나를 불러줄 수 있다. You can call me. 됐습니까? 근데 이거 내용상 있잖아요. 이거 when을 써도 되고 딴 걸 써도 거의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if. 어우 잘하네요. when을 넣으면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고 if를 넣으면 만약 네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었고요. if you need help 또는 when.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서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는데 그게 바로 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라는 게 똑같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문법이. 그래서 똑같은 문법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 라면에도 will 못 넣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will 못 넣는 거야. 선생님 이거 왜 못 넣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왜 못 넣는지 이 대답 듣고 싶어 해보면 바로 나오겠죠. 됐습니까? 뭐 노래를 할? 많이 분위기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lways talk about soccer. 그들은 항상 축구에 대한 얘기를 한다. 당연히 들어갈 말은 when they meet together. 그래서 항상 축구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언제 축구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들이 함께 만날 때, 모일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가 10살이었을 때 when she was 10 years old. 그녀의 가족이 보스턴으로 이사했다. Her family moved to Bost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en did her family move to Boston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 시간에 부사절.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en do they always talk about soccer.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뭐 when can I call you. 그렇죠. When may I call you? 언제 전화드려도 될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접속사 when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에 표시해라. 자, 그러면 여기에 앞에 when이 들어가면 when he worked hard he was young. 이러면 무슨 뜻이 돼요? 그가 돈이 많이 벌 때 그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는 젊었다 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when을 넣으면 무슨 뜻이 돼요? 그는 열심히 일했다 젊었을 때. 그럼 어느 게 어울립니까? 다 맞네. 첫 번째 게 말이 돼요? 두 번째 게 말이 돼요? 두 번째 거. 그렇죠. 다 말이 됩니까? 헤이,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제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가 젊었을 때. 됐습니까? 그럼 when did he work hard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언제 열심히 일했니? 됐습니까? When he was young, 젊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when을 넣어보고도 여기도 when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when을 넣으면 그녀가 뭐 했을 때? 아 미안. sad인데요? 어? 그녀가 슬플 때가 되고 그녀가 뭐 하지 않는다? 먹지 않는다. 그녀가 슬플 때 먹지 않는다라는 버전과 그 다음에 뒤에 여기다 when을 넣으면 그녀가 어떻다? 슬프다. 언제? 그녀가 먹을 때 슬퍼한다. 그래서 둘 다 말은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둘 다 말은 먹을 때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까? 슬플 때 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 심표. 여기에. 그렇죠. 여기 심표 때문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단 얘기는 여기에 쉼표는 무슨 절이 끝나고 무슨 절이 시작된다 그랬어? 주절이 끝나고, 끝나고 주절이 시작된다. 주절 앞에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야 되죠. 접속사가 없어야지 주절이 되는 거죠. 그 뜻이 유지되는 거죠. 그녀가 먹지 않는다가 유지되는 걸 주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그녀가 슬퍼할 때 먹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거식증 걸립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4번 연달아 보이는데 사실 좀 약삭 빠른 애들은 여기는 심표가 있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웬 쓰면 되겠네. 여기 심표가 없네. 그럼 여기다 웬 쓰면 되겠네.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렇게 했는 것까지 좋아. 그러면 뭘 해봐야 돼? 검토는 말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turn up the light. 뭐 해라? 불 꺼라. When you leave here. 네가 여기를 떠날 때. 말 돼요? 네. 말 되네요. 그렇습니까? 여기를 떠날 때 불 끄세요. 그 다음에 When I heard the news.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때 I was so happy. 나는 매우 행복했다. 말 됩니까? 네. 말 되네요. 그렇습니까? 여기에 heard하고 여기에 was하고 시제 일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다음 문장을 미출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When it rains, please don't go out. 그래서? 비가 내릴 때. 네, 제발 좀 나가지 좀 마라. 됐습니다. 아, 비 내릴 때 제발 좀 나가지 마라. 어? 안 나갑니다. 아, 예. 됐습니까? 근데 비가 내릴 때 제발 나가지 말라도 말되고 만약 비가 내린다면 나가지 마라라도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if로 써도 내용은 전달되고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에 공통적으로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주절에 있는 will에다가 시비 걸는 애들 분명히 있다 그랬어. 그건 아니. 주절에 will 쓸 일 있으면 쓰라 그랬어. 주절은 상관없습니다. 종속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When I was in trouble, he helped me. 뭔 소리겠어요? 내가 문제가 그렇죠. 내가 곤란한 상황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 됐습니까? Be in trouble. 이것도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곤란한 상황에 처하다. Be in trouble.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었을 때 When I was in trouble, he helped me. 그가 날 도와줬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she has free time. 그녀가 뭐를 갖고 있을 때? 자유시간이 있을 때 she draws pictures. 그녀는 그림을 그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지금 뭐를 가지고 저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시간에 부사 저를 만들었죠. 근데 이거를 부사 구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얘를 그냥 자유시간에 해도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자유시간에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될까? 됐다. In free time. 이래도 되고요. In free time she draws picture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뜻이 돼요. 참고로 들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장을 언제가 아니고 참 누가 뭐뭐 할 때죠. 여기서 누가 뭐뭐 할 때를 이용해서 한 문장 써라. 그러면 그녀가 날 봤다. 그녀가 나를 봤다고. 그녀가 뭐 했다? 그녀가 달아났다. 그러면 when을 여기다가 when을 넣으면 이게 다가 떨어지고 바뀌죠. 다른 뜻으로 여기다 when을 넣으면 여기에 다가 떨어지고 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둘 다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when을 넣어갖고 그녀가 봤을 때 달아났다 버전이 있죠. 1번 버전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그녀가 달아났다. 두 번째 버전 여기다 when을 넣으면 그녀가 나를 봤다 그녀가 뭐 했을 때 달아났을 때. 둘 다 말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좀 보편적인 문장은 그렇죠. When she saw me, she ran away가 좀 더 많이 쓰이는 문장이죠. 그녀가 나를 봤을 때 그녀는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좀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죠. When she saw me, she ran away. 또는 뭐 그녀가 나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왜 뭐 머릿속에 한 명씩 떠오르나요? 아니요. 없습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 안 키웁니까? 오케이. 뭐 혹시 찔립니까? 혹시 아니면? 아니요. 뭐 그런 경우 없나요? 저 바로 갚았어요. 됐습니까? She saw me, she ran away. 그래서 뭐 빌리면 좀 부담스러운 애들도 있죠. 막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돈 안 갚아? 저는 많이 빌려봐서 알아요. 많이 빌려봤습니까? 네. 자랑입니다. 버릇 때문에. 그냥 사주고 왔는데. 됐습니까? 난 빌려요. 애들이. 왜 사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여기다 when 넣는 1번 버전, 여기다 when을 넣는 2번 버전 있습니다. 자, you were so worried. 넌 뭐 했다? 매우 걱정했다죠? 걱정했다. 우리는 참. 그 다음에 we heard about the accident. 우리는 그 소식에 대해서 들었다. accident 뜻이 뭐예요? 사고죠. 그럼 각자 여기다 when을 넣었을 때는 걱정했을 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에 when을 넣으면 들었을 때가 되겠죠. 네. 그러면 걱정했을 때 들었다가 어울려 걱정했다 들었을 때가 어울려 걱정했다 들었을 때가 어울리죠. 그러면 네. 이번에는 종속절이 어디로 간 거고 종속절이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뒤에 여기다 놓는 거죠. 그러니까 We were so worried. 우리는 엄청 걱정했어요. 언제? When we heard about the accident. 우리가 그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됐습니까? 네.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두 문장이니까 각자 뭐 다 가, 여기 이거 해석하면 너는 뭐 하러 가야만 한다? 이사를. 그렇죠. 진찰받으러 가야만 한다. 예, 뜻만 적으면 가야만 한다고요. 그 다음에 You are sick. 너는 어떻다? 아프다. 너는 아프다죠. 그럼 각자 여기다 when을 넣었을 때는 얘 뜻, 이 부분의 뜻이 바뀔 거고 여기다 when을 넣었을 때는 얘 뜻이 바뀌죠. 주절이 좀, 그러니까 when이 들어있지 않은 when이 없는 when으로 시작하지 않는 게 주절이 되고 그 뭐 다가 유지되는 거죠. 그럼 각자 넣어보겠습니다. 1번 버전 네가 가야만 할 때가 되는 거죠. 여기다 when을 넣으면 네가 가야만 할 때 너는 아프다. 그 다음에 여기다 when을 넣었을 때는 아플 때 가야만 한다. 둘 중 뭐가 당연히 말이 돼요? 아플 때 가야만 한다가 올리니까 이번엔 여기다가 when을 넣는 거죠. 요 뭐 자 그러니까 when의 위치를 when이 뜻을 어디로 주는 거냐? when 때문에 바뀌는 건 앞부분이 아니고요. when 뒷부분이에요. when 뒷부분이 뭐가 된다? 접속사 다 똑같아. that 뒷부분의 뜻이 바뀝니다. I am handsome이었는데 that I am handsome 하니까 내가 잘생겼다라는 네. 것을 I know 난 알고 있다. I know that I am handsome. 그렇죠?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안 할게 미안 됐습니까? 헤이 난 비포 애프터 왜 뭔 일이 있었나요? 헤이 걸로 아래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면 자 비포 애프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됐습니까? 헤이 일단 you must wash your hand. 너는 그렇죠. 손 씻어야만 한다고요. You eat something은 네가 뭔가 먹는다죠. 뭔가 먹다. 그럼 before가 들어가면 뭔가 먹기 전에 그렇죠. 네, 먹기 씻어야. 전에고 after 들어가면 먹고 난 후에 먹고 난 후에 그럼 먹기 전에 손 씻어야만 한다야 먹고 난 후에 손 씻어야만 한다야 먹기 전에 손 씻어야 그만한다가 좀 더 많이 쓰이는 문장이겠죠. 물론 먹고 나서도 손 씻어야 되겠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before가 들어가냐 after가 들어가냐. 나는 독서한다가 있죠? 네. I read a book 독서한다. I went to bed. 난 뭐 했다? 자러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before가 들어가면 독서한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독서하기 전에 자러 갔다. 됐고 after가 들어가면 독서한 후에 자러 갔다. 근데 독서하고 독서하기 전에 자러 간 거야. 독서하고 나서 자러 간 거야. 독서하고 나서 자고 자러 간 거야. 그렇죠. 그럼 당연히 비포하고 애프터 중에 그다음에 얘는 read라고 읽었는데 선생님 잘못한 거죠. 네. 그렇죠. 이 read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어야 되고 read라고 읽어야 되고 왜 read라고 읽어야 돼? 시제인 위치. 그렇죠. 전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 read의 3단 변신 글자는 똑같이 쓰고 그렇죠. 글자는 똑같이 쓰고 read, read, read 하죠. After I read a book, I went to bed. When did you go to bed? 언제 자러 갔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 When must I? When? Must I는 잘 안 쓰고요. When do I have to wash my hands? 라고 묻겠죠. When do I have to? When do I have to wash my hands? 했더니 before you eat something. 그 다음에 자 일단 얘들 없다 생각하고 학교 간다 그러고 있죠? 네. 아이고 그렇죠. 학교 간다. I have breakfast. 난 뭐 한다? 아침 먹는다. 그러면 여기에 간다. before가 들어가면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는다가 되고 after가 들어가면 학교 간 다음에 아침 먹는다. 그럼 당연히 뭐겠어?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는다 하니까 원선생님 문장은 뭐다? Before I go to school, I have breakfas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after 굳이 쓰고 싶다면 어떻게? I go to school after I have breakfast.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OK, before, after 선택하기 쉽던가요? 네. 다행이네요. 오케이 그다음 알맞게 해석하라. I came home before he left. 내가 뭐 했답니까? 돌아왔다. 내가 집으로 집에 왔대죠. Before he left. 그가 떠나기 전에. 됐습니까? 난 그럼 그를 만났단 말이야. 못 만났단 말이야. 만났단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난 그가 떠나기 전에 집에 왔으니까. 됐습니까? I call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래죠. 네. After I finish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끝난. 아, 네. 그렇죠. 내 숙제 언제 끝마친단 말이야? 전화하기 전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뭘 넣으면 안 되는 거? 윌 넣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After I will finish. 그럼 왜 하면 안 되느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기 때문에. When will you call me? 언제 전화할 건데? 그랬더니 After I finish my homework.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미래에 끝낼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will을 넣지 마. 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니까? when이니까. 됐습니까?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접속사를 쓰세요. We took a walk. 우리가 뭐 했답니까? 산책에 take a walk 통째로 알아둬야죠. 네. 예, 우리가 과거 시제 산책했다. Before we took a shower, 우리가 샤워하기 전에 산책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뭐 샤워하기 전에 산책했다는 얘기는 산책하고 나서 샤워했단 말이야. 샤워하고 나서 산책했단 말이야. 산책하고 나서 샤워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샤워했어요. We took a shower. 언제? We took a walk. 됐습니까? 우리가 산책한 후에 샤워했다. 우리가 샤워하기 전에 산책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절만 바뀐 거죠. 주절과 정성절이 바뀐 거죠. 아까 해봤죠. 그다음 before he came home 그가 집에 오기 전에 he finished the work 그는 그 일을 끝냈다. 일 완전 끝내고 퇴근했단 말이야. 퇴근하고 나서 일 끝냈단 말이야. 일 완전 끝내고 퇴근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가 집에 오기 전에 끝마쳤으니까. 그러면 그가 일을 끝마친 후에 after he finished the work he came home. 됐습니까? 일 마친 후에 집에 왔다. 자,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 화살표 하고 나서요. 됐습니까? 동사가 두 번 나올 거니까 점을 몇 번 찍을 수 있겠어요? 두 번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 간략하게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쓰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얘기하고 얘를 얘기하고 싶으면 얘를 때로 바꾸고 싶으면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에 after가 붙이고 after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얘를 주어로 하겠죠. 반대로 얘를 얘기하고 나서 얘를 하고 싶어. 그쵸?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일마침이죠? 네. 여기 집에 옴이죠? 네.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after he finished 잖아. 얘부터 얘기하니까 after he finished his work he came home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거부터 얘기하면 before he came home he finished his work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하면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됐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 이거를 뭐 틀리는 애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안 틀릴 것 같기도 하긴 한데 틀리는 애들 보니까 조금 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after가 있으면 누가 뭐뭐 한 다음에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한다 앞에 before가 있으면 뭐뭐 하기 전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 open the box. 내가 그 상자를 열었대죠. After I took a deep breath. 내가 뭐 한 다음에? 오케이. 심호흡을 한 후에. 됐습니까? Deep. 어떤? 깊은. 호흡. 그쵸. breath가 호흡이죠. 그럼 bad breath가 뭘까? bad breath. 나쁜 냄새. 그쵸. 입냄새죠. bad breath. 됐습니까? 나쁜 호흡이 아니고 입냄새. bad breath랍니다. 네. 뭐 치약 뭐 이 치약은 bad breath 뭐 써 있음 뭐 영어로 써 있는 것들도 있죠. 네. 포장지에 bad breath 하면 구취에 효과가 있다. 네. 오케이. deep breath는 심호흡이고. 그러니까 한 다음에 아 뭐가 들었을까? 폭탄일까? 막 이러면서 열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상자를.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심호흡했습니다. I took a deep breath. 내가 상자를 열 기 전에니까 before I open the box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에 자 before를 꼭 넣으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before는 before 뒤에 오는 녀석을 다짜 떼버리고 전에로 바꿔줄 예정이고요. review this book 있고 you take your exam 있습니다. review this book 이 책을 뭐 해라? 읽어라. 다시 봐라, 복습해라, 리뷰. 봐. 다시 보다, 복습하다. 이 책 복습. 라고. 그 다음에, you take your exam. 너는 뭐 한다? 시험을 친다. 너는 시험 친다. 그러면 이제 다짜 둘 다 떼버리고 전에 뭐, 전에로 바꾸면, 이 책 복습하기 전에 너는 시험 친다야. 네가 시험 치기 전에 이 책 복습해라야. 네가 치기 전에 이 책 복습해라. 그러니까 얘가 다짜가 떨어지고 변하죠. 뭔가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되겠다? Before. Review this book before you take your exam. 또는 before you take your exam, review this book. Before를 먼저 할 때는 exam 끝난 다음에 실패 꼭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아니면 틀려요. 뭐 after를 넣고 싶으면 take your exam after you review this book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I have lunch 는 난 점심 먹는다죠. 네. 점심 먹는다 after가 들어갈 예정이고 다짜 떨어지고 뭐뭐 한 후회가 될 거고요. 뭐뭐 한 다음에 나는 양치한다. 그러면 다 뭐뭐 한 다음에니까 점심 먹은 다음에 나는 양치한다야. 나는 양치한 다음에 점심 먹는다야.
점심 먹은 다음에 양치한다. 그러면 점심 먹는 다가 다자 떨어지고 점심 먹은 후에가 됐죠. 그럼 여기다가 after 넣는 거겠죠. After I have lunch, I brush my teeth.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f나 because 중에서 골랐어라. 그래서 I like him. 나는 그가 마음에 든대죠. 네. He's polite. 그는 어떻다? 공손하다. 그러면 네. 만약 공손하다면 좋아한다예요. 공손하기 때문에 좋아한다예요. 공손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if를 답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if를 답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뭘 넣어주면 되겠어? 이걸 넣어주면 if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약 그가 어떻다면 공손하다면 나는 그를 좋아할 것이다. 이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벌써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난 그를 좋아한다. 언제 좋아한다? 현재 좋아한다. 언제 어떻기 때문에? 현재 polite하기 때문에. 저 다 현재 시제로 이루어진 문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you want to buy a car. 이거는 답이 when이 될 수가 없어. 될 수 있네. 자, 너는 차를 사고 싶어 한답니다. You want to buy a car. You must save money. 너는 돈을 그렇죠. 절약해야만 한다. 모아야만 한다. 그러면 네가 차를 사고 싶기 때문에 모아야만 절약해야만 된다야. 만약 네가 사고 싶다면 모아야만 한다야. 만약 네가 사고 싶다면 모아야만 한다가 좋겠죠. 됐습니까? 네. If you want to buy a car, you must save mone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she couldn't buy the necklace. necklace가 뭘 것 같아요? 목걸이. 그렇죠. 목걸이죠. 몽걸이는 아니고요. 아? 또 듣고 또 써 막 놀리려 그런다 그치 선생님? 맞지? 선생님 성격 좀 더럽죠 미안. 됐습니까? 오케이. 아무 생각 없는데 그치? She couldn't buy the necklace. 그녀는 무슨 시제에 뭐 했답니까? 과거 시제에 살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couldn't 보이고 was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과거에 살 수 없었다. 그러면 그녀가 가난했단데 만약 가난했다면 못 살 수 없었다야. 가난했기 때문에 살 수 없었다야? 가난했기 때문에 살 수 없었다. Because she was po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 보기 뭐 추웠다가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어떻다? 비싸다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너는 공부 열심히 한다. 오케이 그럼 알맞은 거 넣으면 되겠네요. I won't buy that bike. 나는 저 자전거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거 겁 만드는 데도 아닙니다. because가 무슨 동사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손가락질하는 데시죠. 난 저 자전거 안 살 거다. 그럼 because가 왔으니까 사지 않는 이유죠. 왜 안 살 거래요? It is expensive. 그것이 비싸기 때문에. 됐습니까? Why won't you buy that bike? 라고 묻겠죠. 왜 안 살 거야? Because it is expensive.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I stayed home all day.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대요? 과거 시제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그러면 과거 시제에 하루 종일 뭐 하려고 그러면 그 원인이 된 게 최소 현재 시제는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그럼 because it was cold. 그렇죠. It was cold. 추웠었기 때문에. 연달아 it이 두 번 나왔는데 이 it에 대한 얘기 각각 해주면 되겠죠. 뭐 같은 it이라든지 뭐 다른 it인지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I stayed home all day because it was cold. 추웠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여기에 was하고 stayed. 그러니까 여기에 I stayed home all day because it is cold 하면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괴상한 문장인 거예요. 여기에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뭐 어쨌다고 I stayed home all day because it is cold.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은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건 정말 괴상한 문장이다. 현재 추워서 과거의 집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제나 수 이런 것들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이 일단 보이네요. 만약 어쩌고 저쩌고 you will get a good grade. 넌 좋은 성적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겠다. If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a good grade. 하면 되겠죠. If you study hard. 네가 언제 열심히 공부한다면? 현재 열심히 공부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언제 좋은 성적 받을 것이다? 미래에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will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네. 말이죠. 됐습니까? 어디 버리단 말입시, 위.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가르쳐 줬었죠. 네.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너는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네. 그 다음. 자, I play tennis. 나는 뭐 할 거다? 테니스 칠 것이다. 그렇죠. 언제 테니스 칠 거다? 비가 미래에 테니스 칠 거라. 그럼 언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미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미래에 만약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if it doesn't rain. 어? 미래에 내리지 않는다면인데 왜 doesn't야? 그렇죠. 만약 라 if 뒤에는 이라 하지 말라 그랬어. 만약 라면은 will 넣지 말아라.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렇고요. 뭐 한다 그랬는데 안 한 거 있나? 아, 이거 있죠. 자,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you will get a good grade. 넌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다. 뭐 해라?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다음 뭐? 그러면 너는 좋은 성적 받을 것이다 하고 똑같죠? 네.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다? Study hard and you will get a good grade. 또 되고 study hard or you will not get a good grade 하고도 같죠. 됐습니까? 자, 만약 그녀가 오늘 온다면 우리는 파티를 열 거야. 여기에 쉼표 있죠? 네. 여기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쉼표 앞부분이 뭐란 얘기고? 종속절. 종속절이란 얘기고. 그럼 종속절의 시작은 뭐로 시작한다? 접속사로 시작한다. 근데 이런 뜻이 되는 접속사는 뭐로 시작하면 되겠다? If she comes today. 그녀가 언제 와요?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죠. 미래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시제로? 시제로 미래의 올 내용을 표현한다. If she comes today, we will have a party. 다음, 그가 언제 늦었기 때문에?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그 남자 없이 갔다? 과거에 그 남자 없이 갔다. 됐습니까? 그럼 또 지우개 이렇게 하는 사람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갔다? We went. 어떻게? Without him. 그가 늦었기 때문에 because he was late. Because he is를 word로 고치는 사람이 있죠 지금. 됐습니까? 네. 이걸 조심하라고요. 됐습니까? Because he was late. 과거에 늦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끼리 갔다. 두 문장을 if 또는 because를 이용해서 한 문장 써라. 접속사로 시작하라는 말은 종속절을 앞에 쓰란 말이야? 뒤에 쓰란 말이야? 접속사로 시작할 것이란 말은 종속절을 앞에 쓰란 말이야? 뒤에 쓰란 말이야? 쉼표를 쓰란 말이야? 쉼표 쓰지 말란 말이야? 종속절을 쓰라. 앞에 쓰란 말이고 쉼표를 쓰란 얘기인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렇다면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오죠. 그러면 뭐가 원인인지 보겠습니다. 나는 일찍 자러 갔죠. 네. 나는 피곤했죠. 네. 그래서 일찍 자러 가서 피곤해진 거죠. 그쵸? 아니요. 당연히 뭐 했기 때문에?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자러 갔다. 이걸 만들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Because I was tired. 하고 꼭 쉼표하고요. I went to bed early. 그 다음에 if로 문장을 시작하라고 했어요. 벌써 조건에서 문제 조건에 접속사로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어디쯤 쉼표를 할 거고 주절이 다 라는 말이 오는 주절이 오겠죠. 네. 자, you like him. 너는 그를 좋아하네요. You should tell him. 너는 말해야만 한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만약 네가 그를 좋아한다면 너는 그에게 말해야만 한다야. 만약 네가 말해야만 한다면 너는 그를 좋아한다야. 말도 이상하네. 그렇죠. 만약 네가 그를 좋아한다면 너는 그에게 말해야만 한다죠. 그래서 if you like him, 쉼표, you should tell him.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아, 이거 2분 남았네.
좋아요. 오케이. 아, 물어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눈썹 파트 전체적으로 꼭 복습하세요. 다음 주에 시험입니다. 네. 러스벤트에 아니면은 그거 본받아 봐요. 러스벤트 쭉까지 그냥 문법 끝냅시다. 문법 쭉 하자고? 문법 어차피 한 단 남았는데 그냥 달립시다. 아니네요? 문법 전치사 남았고 명사와 가사 남았고 대명사 남았어. 아 그러면은 리허설 밀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끝내고 싶었는데 아니네. 오케이.